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에 어찌 허물이 있어서 네가 외우는 걸 못하게 하랴. 다만 막히고 트임이 사람에게 있고 더하고 덜함이 내게 달렸으니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이것이 곧 경을 굴리는 것이요. 입으로는 외우되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으면 곧 이것은 경의 굴리움을 받는 것이니라. 내 계송을 들으라. 마음이 어두우면 법화에 굴리우고 마음이 밝으면 법화를 굴리나니 아무리 외워도 그 뜻을 모르면 경뜻이 도리어 원수와 같으리라. 생각 없는 그 생각이 바른 것이고 생각 있는 생각은 삿된 것이니 있고 없고를 모두 다 안 따지면 흰 소수레를 길이 어거하오리라. 법달이 계송을 듣고 크게 깨달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쭙기를 법달이 실로 그동안 법화를 굴리지 못하고 법화의 굴림을 입었나이다 하고 또 여쭙기를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문과 보살들이 생각을 다하여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하셨거늘 이제 범부로 하여금 제 마음만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불지견이라 하시니 스스로 높은 틀 아니고는 의심하고 비방함을 면하지 못하겠나이다. 경에 또 새수레를 말씀하셨는데 양과 사슴의 수레가 흰소수레와 어떻게 다루었는지 원컨대 화상께서는 다시 열어 보이소서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의 뜻이 분명하거늘 내 스스로 어리석어 등진 것이다. 모든 삼승인들이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탈의 원인이 헤아림에 있나니 아무리 얕은 꾀를 다하여 생각해 본다 해도 점점 더 어렵고 멀어질 뿐이니라. 부처님께서 본디 범부를 위하여 설하셨고 부처를 위하신 것이 아니니 이 이치를 믿지 않는다면 저 오천 비구와 같이 자리에서 물러가더라도 어찌할 수 없거니와 그것이다구나 흰 소수레 위에 앉아서 다시 문 밖에 새 수레를 찾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니라. 하물며 경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한 불승뿐이요 다른 이승도 삼승도 없다 하셨고 내지 우수한 방편과 허다한 인연 비유의 말씀이 모두 한 불승을 위함이라 하셨거늘 내 어찌 새 수레는 거짓이라 예전을 위함이요 일승은 실지라 지금을 위함임을 모르느냐. 다만 내게 거짓을 버리고 실지로 돌아온 것을 가르쳤으나
실제로 돌아온 뒤에는 실지라는 이름도 또한 없으며 모든 보배와 재물이 다 내게 속하여서 내 마음대로 쓰되 아버지니 자식이니 하는 생각도 할 것이 없으며 또 쓴다는 생각도 할 게 없음을 알아라. 이렇게 알면 이것이 법화경을 가져서 겁과 겁에 이르도록 손에 책을 놓지 않고 낮부터 밤까지 염하지 않는 때가 없는 것이 되느니라. 법달이 깨우침을 입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개송으로서 찬탄하기를 경외운 것 삼천부가 조계 일구에 없어졌네. 출세한 뜻 모른다면 미친 짓을 어찌 쉬리. 양 사슴 손은 방편인데 첫 중간 뒤에 드날렸네. 원래로 이 화택 속이 법왕의 처소임을 누가 알리.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경을 염하는 중이라고 할 만하다 하셨다. 법달이 깊은 뜻을 안 뒤에도 경 외우기를 쉬지 않으니라. 중지통은 수주 안풍 사람이다. 처음에 능가경을 약 천여번이나 보았으되 삼신과 사지를 몰라서 대사께 절하고 그 뜻을 여쭈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정법신은 내 성품이요 원만보신은 내 지혜며 천백억 화신은 내 행동이니 만일 본성품을 떠나서 따로 삼신을 말한다면 몸은 있으나 지혜는 없는 것이며 만일 삼신에 따로 제 성품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사지보리가 밝아지리라. 내 개성을 들으라. 자성에 삼신을 갖췄음이여 발명하여 사지를 이루미로다. 보고 듣는 반연을 떠나지 않고 초연이 불지에 오르미로다. 내 이제 너를 위해 말해주노니 믿어서 다시는 헤매지 말라. 밖으로 달리어 구하는 자의 짓거리는 보리를 배우지 말라. 지통이 또 여쭙기를 사지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겠나이까 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삼신을 알았다면 사지도 따라서 알 것인데 무얼 또 묻느냐. 만일 삼신을 떠나서 따로 사지를 말하면 이것은 지는 있으나 신은 없는 것이니 이 지가 있다는 것이 도리어 지가 없는 것이 되리라. 다시 개송을 설하시기를 대원경지 성품이 청정하고 평등성지 마음에 병이 없고 묘관찰지 보는 게 공 아니며 성소작지
원경과 같음이로다. 58과 67이 과와 인 되었으나 말로 이름하였을 뿐 실성 없나니 반연하는 것에 뜻을 만약 안 두면 끊임없이 일어나되 나가정에 있으리라. 지통이 듣고 깨달아 드디어 개성을 지어 올리니 삼신이 원래 내 몸이요 사지가 본디 마음의 밝음일세. 신과 지가 통하여 걸림 없음에 사물에 응하여서 그대로 나타나네. 닦는다 하는 것이 모두 다 망동이며 지키고만 있는 것도 참된 것이 아니로다. 스승님 때문에 묘한 뜻 깨달으니 명상의 물들음이 없사오리다. 중지상은 신주 귀계 사람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견성을 뜻하더니 하루는 대사께 찾아와 배웠다. 대사께서 물으시기를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하시니 제가 요즘 홍주 백봉산에 찾아가서 대통 화상께 배웠고 견성 성불하는 법을 배웠사오나 의심을 풀지 못하와 이렇게 멀리 찾아왔사오니 화상께서는 자비하신 마음으로 가르쳐 주소서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쪽에서 어떻게 말하더냐 어디 그대로 말해보아라 하시니 제가 그곳에 가서 석 달이 지나도 가르침을 입지 못하와 법을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하루저녁은 혼자 장실에 들어가서 묻기를 어떤 것이 제 본심 본성입니까? 하니 대통화상의 말씀이 네가 허공을 보느냐 하기에 봅니다. 그러면 네가 본 허공에 모양이 있는가 없는가 하기에 허공이 형체가 없거늘 어찌 모양이 있겠습니까? 하니 네 본성이 마치 저 허공과 같아서 한 물건도 가히 볼 수 없음을 알면 이것이 옳게 보는 것이요 한 물건도 가히 알 것이 없음을 알면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라. 청황도 장단도 있을 수 없고 다만 본원 청정한 각재에 뚜렷이 밝음을 보면 이것이 견성성불이며 또 열애의 직연인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도 알지 못하오니 제발 화상께서는 가르쳐 주옵소서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말이 오히려 봄과 알물 두었으므로 너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내게 한 개송을 보이리라.